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소리하고 있는 이 기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풍림 아파트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. 이 기계는 이제 생산된 지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,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. 이 기계가 스톱되는 바람에 사용을 하지 않으신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내부가 고착되어 있었던 기계입니다. 그래서 복실 감기 장치, 각종 기능들이 무겁게 회전이 되지 못했던 기계예요.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이 기계는 요걸 이제 전원 플러그라 그러는데, 이런 식으로 생겨서 분실하거나 하면은 구입하기가 어려운 기계입니다. 아주 특이한 모양으로 생겨서 호환이 되질 않아요, 요즘 기계들하고. 그리고 이제 요 기계에서 실을 감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넣고 요 부분이죠, 요 장구처럼 생긴 부분이 북실을 감아주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북토리를 여기다 끼워주고요. 우측으로 돌려줍니다. 이 기계는 특이하게도 북실을 감는 모양이 되어 있어요. 이쪽으로 놔야만 바늘이 움직이질 않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거,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기면 빼주고요. 침판이라 그러죠. 예, 침판을 그대로 끼워주고, 요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침판 열고 내부를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. 예, 면봉이나 핀셋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안에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. 톱니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도 옷감이 잘 밀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. 이 기계가 이제 톱니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기계인데, 이 기계는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. 내부가 고착되어 있었어요. 이 안에 내부가. 그래서 자동차 엔진처럼 된 부분들이 부드럽게 회전을 못했던 이런 기계라서 무늬가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. 요걸 북토리라 그런다 그랬잖아요. 북토리, 북실. 이렇게 홈에 딱 끼워줘야 됩니다. 이걸 끼워주고, 그 다음에 위에 실을 감았으니까 여기다 끼워주고, 자, 순서대로 실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2번, 이렇게 3번 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. 3번, 4번,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. 자동으로 실 끼워주는 장치가 없고 그냥 손으로 끼우는데, 요거는 감아 북집이 요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줘야만 되는 기계입니다. 긴 세월 기계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나요? 예, 실을 그대로 끼워서 댁으로 보내드리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옷감을 넣고 노루발을 내리고 바늘을 꼽았어요. 4번의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외행하면서 못 도는 게 아까 그 바느질 패턴에 놓지 않아서 그래요. 네, 이러면 됩니다. 모든 기계들이 그렇겠지만은 요즘 기계들은 2-3년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. 빈 기계라도 수시로 한 바퀴씩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. 5번, 6번, 7번의 지그재그 바느질. 전진, 후진 가능하고요. 지그재그 넓은
9번에 이제 세발뛰기 바느질이 되겠죠. 10번 누비는 바느질, 누벼주는 바느질.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수시로 빙기기라도 한 번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도요타 재봉틀 RS2000 이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